하늘 로션은 뭐예요? 너무 귀여운데? 샴푸. 샴푸? 차에 두고 온 거 아니냐는데? 차에? 차에? 이거요? 아니 아니 물. 갔다 와요. 왜 챙긴 거야? 얼어서 챙겨. 여기 바닥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거 따로 냅둬야 돼. 여기 이렇게 두 개가. 하나 얘 붙고 하나 기대면. 빵 여기다 냅둬. 얘 거랑 이거 먼지가. 이거 뭐야? 많이 쌓여 있는. 왜 이러노? 이거 샤넬 뭐야? 아니. 로션 레민이랑 예린이 어머니 거래. 아. 다 챙겼어? 예. 고생했다 하루는. 어제 운다고 아주. 근데 각도가 너무 야하다. 좀 위로하자. 뭐야? 좋아. 사람들 좋아해. 사람들 좋아하시잖아. 봐봐. 벌써 10명 올랐어 시청자. 걔 쭉쭉 올라. 아, 좀 특이 취향이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다 버려요 나머지는? 내일. 정리업체 부르세요? 내일 트럭 4대와. 와, 근데 진짜 얼마나 많으면. 트럭 4대는 불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맥시멈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치. 황아. 네? 그 레드블루 말고. 네. 9월에 너가 캐리해야 되는 콘텐츠가 하나 있다. 뭐해? 이제 못 봤어? 저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어. 너가 아주 좋아할 만한 거 준비했어. 공지 봐봐. 아 맞다 대표님. 저희 어머니께서 천혜양인가 레드양인가? 누구를 천혜? 아니 그 너? 그 상품 이름이 저를 천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너 천혜야? 네, 아니 귤 상품 이름이 천혜향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한 박스 서철관으로 보내드렸어요. 아 진짜? 네 한번 맛보시라고. 나는 못 먹어. 아 그러네. 애들하고 노나 멤버들이랑 같이 다 난 노나 먹을게. 저번에 또 귤 얘기하시길래. 너네 지금 농사지어? 아 요 감귤 유통도 이제 하실 거라서. 근데 너 제주도 사람인데 천혜향인가 뭔가 뭐 이러냐? 아, 저도 상품 잘 몰라요 사실. 천혜향 맛있어. 저기 있으면 먹는 사람이라서. 천혜향 존맛탱인데? 레드향인가 천혜향인가 둘 중 하나일걸요? 레드향도 진짜 맛있어. 레드향 맛있지. 하나도 안 쉬어. 천혜향도 쉬는데. 나는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거 스포 하신 거예요? 아니 안 했어. 그거 다 준비해놨고. 대박이다. 대박. 아침부터. 아니 얘기해도 되나? 대본을 네. 얘기해도 될 듯?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9월 22일에 실시간 라이브 드라마를 하나 할 거예요. 저희 최근에가 뭐냐면 미생인데 실제 직장인들 출근할 때 방송이 시작돼요. 그래서 대박. 실제로 같이 출근하고 회사를 하에 통으로 빌려놨어요. 우와. 아예 그 회사 스튜디오를. 9시부터요? 그러니까 출근까지 하고 9-6. 그치. 점심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옥상 올라가서 이제 대본은 다 짜야지. 담배 피고? 담배도 피고, 이제. 커피도 먹고? 그치. 각 팀들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이제, 그니까 네 역할이 중요하지. 그럼 카메라는 누가? 그래서 그런 것 내가 말했잖아. 네. 그런 거 잘하는 게 이제 깨비님이나 옛날 날방 이런 분들이 잘하거든. 네. 롱테이크로 찍는 거. 네. 내가 이 대본 다 쓸 거니까. 아, 대본이 있어요? 대본 있어야지. 오. 리허설도 해야 되고. 대박이다. 그리고 누가 주연으로 갈지 누가 조연으로 갈지는 따로 정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넌 무조건 저요? 저 신입사원? 아니 너 그런 거 잘하지 않아? 아, 네. 뭔가 꼽주는 건 잘해요. 아니 우리 저번에 그때 레드블루 때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제 카메라 쭉 들어가고 뭔지 알죠? 그 적재적소 원테이크 드라마인데 중요한 게 원테이크야 하루. 그러니까 와. 직장인들 출근할 때 그 루트에서 버스 타고 근데 일요일이니까 출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12시에 점심시간, 6시에 퇴근, 그 다음에 7시에 직장 상사와 회식. 와 대박. 그 갈등. 와 미쳤다. 여기서
먼저 연기로 하면 되잖아. 씨발 못 해먹겠네 뭐 이런 느낌 있지. 아 누가 커피 타주는데 먼저 알지? 침 섞어가지고 다 주고. 되지.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팀도 만들 거야. 무슨 물류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뭐 인사팀 이런 게 배치하고 이제 그 안에서 다 부장님 뭐 하고. 어, 재밌겠는데. 미생처럼. 좋은데? 그래서 각 팀의 그 팀장님들 있잖아. 뭐 5팀, 광고 3팀 뭐 팀장님들 있고 팀장들끼리 기싸움하는 거나 회사 내에서 그런 거 있잖아. 괜찮을 것 같아. 어, 좋은데? 어. 회사 그쵸? 다니는 친구한테 꿀팁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니야, 미양이 그날 아무것도 안 했대. 아, 왜 그래. 저도 이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그거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점심시간이라고 회사 점심시간에 나갔는데 네. 갑자기 타쿠로, 그러니까 최간에 나갔던 애들 있지. 아! 얘네들을 마주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최간에 이게 상사면 걔네는 뭐 네. 다른 상사잖아. 그러면 어색한. 안녕 뭐 하고 아 이직했네 뭐 약간 그런 까메오 느낌 있잖아. 재밌겠다. 그 알지? 원래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 그거 깔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다니잖아. 맞아. 토스 캐치 뭔지 알죠? 토스 캐치. 네. 그 움직이면은 돈 되는 거? 캐시워크. 아니 캐시워크 말고 토스 켜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거를 깔아놓은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돈을 줘요. 그런 게 있다고? 만날 때마다 1원씩 줘요. 토스 친구 하면은. 맞아? 응. 그거 다 해요, 요즘 직장인들. 그럼 최근에 대해서 존목하는 애들 토스 친구하면 돈 많이 벌겠네. 밤마다 만나서. 아, 10원씩이에요? 가자, 가자, 돈 벌어, 가자. 가기라고요? 뭔데? 이슬이. 치마? 어, 가자. 그거 옛날에 이슬이 치마였을 거야. 아. 역해. 딱 돈슬이 왔네. 그래서 대보 다 빌려, 아, 보여줘야겠다. 네. 이거 스폰은 아니지, 그럼. 아니, 대본을 다 짜졌어요? 아니, 아니, 이틀이면 짜지. 누가요? 대표님께서? 예. 내가 짜고 이제 니네들한테 내려주면 틀을 내려주는 거니까. 아, 큰 틀만. 응. 틀과 대사까지 짜주는데 이제 네가 네 입맛으로 바꿀 건 바꿔야지. 아, 근데 대표님 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볼게. 오, 그럼 편하게. 어, 근데 그 대사를 다 외워야 돼. 어느 정도 외워야지. 어. 근데 어차피 주인공 아니면은 그리고 주인공이어도 뭔지 알죠? 원테이크니까 갑자기 카메라 옥상 올라오면 주인공 잠깐 안 나오고 신 빠졌을 때 다음 자기 신 이렇게 보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예 빌려버렸어요. 통으로. 어, 왔어. 아니, 여기. 언니? 너무 늦었어. 아니, 여기 장의사 나가랬어요? 아예 이렇게 회사 자체를 통으로 하루 내내. 야, 오일장 끝났슈. 아니, 어. 장이 마감이네. 괜찮죠? 아니, 야, 너 완전 중독이더라? 뭐가? 누구? 야. 뭐지? 야, 7억으로 시작했거든? 근데 내가 중간에 현질을 해서 7억을 시작했는데 3천만 원 남았어. 어. 그래서 내가 중간에 열받아서 현질을 70억을 했어. 70억 현질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50억이 남았어. 방금. 제가 공방한 거야. 뭐한 거야? 아, 저 광고 했어요, 광고. 아니, 방금 하우스에서 뛰쳐나온 사람 같아. 지금 파산당해서 지금 꼴꼴하지. 그래. 파산당한 꼴이잖아. 유배당한 거야? 어. 나도 어제 파산당했어. 아. 공조 파산당했어. 영애, 너 리제로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응. 응. 잘했다. 넘는다. 빨리 가야겠다. 아니, 꽁초 어디 갔는데, 오빠? 강남. 어, 이거는요, 대표님? 어, 그거 해도 돼. 어, 해도 돼. 어, 저거 너무 딱인데? 아, 근데 이게 선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만 있으면은. 맞아. 쟤는 오자 말자. 저런 것만 딱 챙긴다니까. 괜찮지? 어. 수지야. 그냥 한복 좀 그만 입어라. 아. 아니, 언니, 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잖아. 아니, 언니가 아, 그래? 어. 이게 다 달았나봐. 나한테 저번에 빌려준 거 나한테 달라고 했어. 다른 게 아니고 쓸데가 네, 있어서. 아, 진짜. 괜찮아요? 어, 쥐삿갓 같아, 쥐삿갓. 쥐삿갓. 얘는 약간 이런 밀리터리 룩이 좀 잘 어울려. 어? 어, 야! 그녀와 봤던 영화표? 주니엘 첫 콘서트? 주니엘님이랑 아는 사이니까. 또. 아, 맞아. 주니엘님이랑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 맞아. 근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옷들 중에 주머니를 다 뒤져보라 했어. 아, 맞다. 왜냐면 주머니에 몇만 원씩 있대. 어, 갖고 와봐. 주니엘 콘서트.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 주머니에서는 이 옷 입고 약국 갔다 오셨는데? 1,400원 로데오 약국. 아
아니 오늘 뭘 찾으러 왔어? 아니 오늘 저기 나한테도 어울리면서 들어갔을까? 시크하면서 선이 없다고? 살짝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지 않으면서. 대표님은 이 옷이 들어가시는 거야? 사이즈가 내복 아니야? 이게 맞을 사이즈가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가지? 그 젊으시셨어. 젊을 때도 많이 탈색군일 때. 그래? 어떻게 입는? 대표 이거 전기 어디서 쓰는 거예요? 어, 뭐야? 공기 전용. 어 이거 그 비키니 입고 있는. 맞아. 와 이거 뭐야? 금고야? 아 저 공기청정기. 아 돈바나. 응?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누구한테 받은 건? 이원이한테 받은 건? 아 이거 지강이가 가져간대. 아 그래? 가져갈라 했는데. 저 코드 그거 존나 많아. 어 리복. 삼성이다. 어 니네 집에 가면 많아. 뭐야 이렇게 빨개 이거는. 저거 엄청. 야 폼클렌팅 가져갈 사람. 어 나. 어 나. 여기. 나. 그래 너 가져라. 그래.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퓨어 아쿠아 스윗. 대표님 어디서부터 여기만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다 가져가. 다요? 아 그러면 열려 있는 거 말고. 아 그래요? 열려 있는 건 에바지. 너무 아쉽네. 아 이거 이때다 싶었는데. 와 근데 저 정리지. 너무 아쉽습니다. 야 이거 들고 가. 이거 2027년도까지야. 자. 뭔데? 폼클렌징. 어 좋아. 야 어 이거 오래된 게 좋은 거네. 근데 오래된 게 왜 좋아요? 아무래도 재밌잖아. 나도 발효되면 뭔가 좀 나오는 줄. 이거 마음에 쏙 드는 건 없는데. 그거 돈반 오빠 거 아니야? 응. 돈반 오빠 가죽 아니야 이거? 빨리. 돈반 오빠 본뜬 거잖아. 어. 맞아 이거. 본뜬데 고생 많이 했어. 그니까. 진짜 힘들었다. 들어가냐고. 머리카락도 뽑혔네. 본뜨면서. 얼마나 들어가려고. 그런데 가져갈 만한 건 뭔가 애들이 다 가져간 듯한 느낌. 없어. 왜냐면 남아 있는 게 약간 이런 거는 저도 솔직히 저도 이건 못 입어요.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거 큰 시장 때도 왔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아무리 그래도 이거까지는 못 입어. 애들 다 털어 갔네. 아. 진짜 다 털어 갔다. 애들 많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어, 좀 많이 가져갔어. 일찍 온 사람들은 가져갈 게 많았나보다. 채연 언니 막 캔들 챙겨가고. 아니, 원래 4시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4시였으면 제가 오늘 땅 쳐가지고 올 수 있어. 어, 뭐야? 진짜 저 때릴 뻔했어, 오빠 얼굴. 어머. 이렇게 때릴 뻔. 저 유인원 아니야, 진짜 저거? 약간 치지, 그냥. 어. 약간 그, 우주 실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탈출하는 원생 같아. 어, 흑성 탈출 버전. 어, 언니 거기 안 된대. 어? 안 된대 거기. 그거 하는 거야. 아, 그냥 아이쇼핑. 오빠 이거 새끼라던데. 대표님은 지금 뭐 축구단을 하시는 건가? 대표님은 지금 축구 선수로 뛰시는 거야 지금? 이 정도 이적을 몇 번 한 거야? 와, 근데 예쁜 옷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 어, 네. 대표님, 걸려있는 것 중에 그 럭키박스로 그런 거 없어요? 안돼. 네. 근데 진짜로 없다니까. 다, 아니 솔직히 이걸 어떻게 입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못 입어요. 이거 루피조끼야. 루피도 이건 싹다고 지금 소리 지르겠다, 야. 어, 그거 좀 입을만 하겠다. 니나 입어. 이거 어떻게 입을만 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입어. 빈티지가 아니고 내가 입으면 빈티나. 이거 입으면. 이거 예쁜 애들이 입으면 예쁠 수 있겠지만. 나 약간 저런 거 입으면 안 돼. 어, 잠깐만. 지하도 가봐. 대표님 지하도 있어요? 아, 이런 꿀정보를. 지하가 진짜 노다지야. 어, 나 한번 가볼래. 터지잖아. 지하 방송 되나? 방송 하겠다 이제. 그걸 가져갈까? 전 순지 나와 저런 걸 탐내고. 어, 얘는 정상적인 걸 하나도 안 걸러. 왜? 오줌에다 닦았고. 밤에 드는데. 맞추 왜 전화 왔지? 도와주냐고.
어. 이제 가려고. 아직? 응. 와줘? 어. 와줘, 너 근데 오래 못 와줘, 한 시간. 너 어딘데? 나 서초. 어, 우리 강남역으로 갈 거야. 강남역? 응. 갔다 올게. 대박. 강남역 누구랑 오는데? 지각이랑. 아, 오케이, 오케이. 지각에 각. 돈 받네, 돈. 지각에 각. 돈 받네, 돈. 지각에 각. 돈 받네, 돈. 지각에 각. 100만 원 이렇게 찍었다? 응. 200만 원? 아, 그것도 개귀엽다. 근데 이게 진짜 퀄리티가 좋더라. 이 장도 비쌀 거 아니야. 조명 다 나오고. 근데 난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어. 어. 그렇다고 해.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그렇다고 진짜. 해. 진짜. 아이고 내 자식들. 그렇지. 장만 4,500이라고요? 아 이것도 재테크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재테크 하려면 이렇게 해두면 안 될 것 같아. 박스에 놔둬야 될 것 같아. 나는 심지어 대표님이 처음에 이거 막 피규어 모으신다 할 때 아니 이런 피규어를 누가 돈 주고 사나. 아 근데 이건 좀 야하더라 진짜. 그래 이거 진짜 야해요. 근데 나 이거 이 팬티 좀 벗겨보고 싶어. 근데 하여튼 근데 이런 거는 좀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왜냐면 얼굴부터가 지금 이게 달라. 대표님 이거는 주시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렇지 말... 내가 맞아 말했지. 그 있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있지? 어 해. 어 그거 진짜 가져도 돼. 근데 이게 미안해 세트로 가야 되는데 말이야. 세트 없어? 이게밖에 못 봤어. 아 근데 세트 바리로 하면 별로 안 예뻐. 어 바지 있으실 건데. 안 예쁜 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예쁘려고 입냐? 아니 야, 예뻐. 이거 안 입지 인간아. 네 지금 제일 예뻐. 그래? 그래. 완철이 유물이네. 아 맞아 이거 완철이한테 진짜 많이 왔어. 아니 근데 대표님한테 말해서 팬티 한 번만 벗겨봐도 돼. 대표님. 맞지가 안 되겠지. 대표님 올라가셨어 위에. 오빠 뭐해? 그 옷걸이 걸리고. 이거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야 오빠. 이거 뭐야? 아, 진짜로? 어, 되게 예쁜 옷도. 이거. 오! 야, 그거. 깨끗했어. 잘 어울린다, 민양아, 너랑. 대표님 전 여친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다. 비밀이래. 진짜. 나 이제 공주 부수러 간다. 지하에 걸려있는 거 같아. 와, 감사합니다. 이 서랍장은. 이거 옛날에 내가 산 건데. 네. 봐봐. 이거 잠깐만 불 다 끄고 이거 얼마나 사셨어요? 아니 얼마 안 해요 근데 이거 느낌 우와 느낌 있죠? 오왜 보여요 잘 보여요 우와 예쁘다 반짝거려 심지어 반짝 저 다리 멋있는데? 응 다리 그래서 요거 자랑하려고 가죠. 그렇지? 어, 예쁘다. 거기도 딱 잘 어울리네. 내가 드린 거다. 내가 드린 거. 내가 드렸어. 진짜로? 어. 뭐? 이런 건 뭘까? 그냥 잡동사에들 다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 앞에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인형이랑. 그냥 너무 정신상. 네. 다 내놔 이거. 아이씨. 건전지는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건전지 그거 따로 버려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폐건전지. 아니, 대표님 폐건전지 수거함 어디인지 모르시면 여기 수거함. 루시야? 어? 제가 갖다 버려드릴게요. 집에 있어 보통. 아파트 이런데. 어 여기 안으로. 있는지 몰랐어. 가져도 되나요? 민영아.
그러니까 다 상식적으로 가져도 되는 걸까? 아, 이게 궁금해서. 어, 이번에 산 거야. 인테리어 용품. 아, 진짜요? 어. 뭔가 싶었네. 이제 언제부터 갑자기 짠 거야?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대. 얘는 뭐예요? 어, 선물, 선물. 아, 귀여워. 이거 한번 꾸미시죠. 한 잔에, 어서오세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근데 이거 진짜 이쁘죠? 역해모. 아니, 너랑 딱 잘 어울려. 잘 가져왔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야, 월말 결산 때 꼭 입어놔. 맞아. 오케이. 아, 너무 늦게 왔다. 광고. 진짜. 괜찮아. 너무 좋아. 재밌었잖아. 야, 너 뭐 먹었었어? 나? 배변패드. 난 지금, 아, 배변패드. 야. 야, 대박이다. 이런 수학이 어딨냐고. 이거 와. 2년치야. 진짜 이거. 너 미안한데 어떻게 들고 가는 거야? 아, 이거 다 이거 치고 가야 돼. 이게 온종일 가지를 써도 다 남겠다. 와, 이거 진짜. 야, 잘 챙겼다. 잘했네. 이거 누울 거임?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 이거, 이거는 잘랐으면 안 돼, 알겠지? 어, 이거 잘라 안 써. 알겠어. 난 간다. 이제 가야겠다. 이제. 나 공주 주제 얼른 가야지. 에이, 좀 이따 가. 야, 이 시간 몇 개 남았냐? 230개. 와, 지린다. 아이고, 나는 많이 했지라. 몇 개 남았니? 5,000개 정도. 오늘 하수구 15개 파고 와. 어, 알았어. 잘 파. 너 핸드폰은? 찬스, 찬스. 아니, 뭐 잃어버렸었어? 어? 어, 아, 대표님 스타일러가 탐난단 말이지. 아니, 뭐, 아니 내 말은 기본만이야? 제가 지금 아니? 집에 스타일러가 없어서. 어. 아, 대표님 네. 나와있으니까? 이제 켜야지, 이제 켜야지. 강마담은 오늘이면은 뭐 다. 야, 근데 이지강 나왔으면은 몇 개 남았다고? 230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있잖아. 하루에 5개씩만 주워. 그래. 근데 노방정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노방정으로 5개씩. 아니, 매일매일 잘 때도 잠방해야 되잖아. 맞아, 나 어제 잠방했어. 어때, 좋지? 나 근데 잠방 원래 했었어. 야, 얘는 잠방 어떻게 하는 거야? 잠방을, 너는 이렇게 캔방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잖아. 응. 얘는 잠방을 이렇게 하더라. 잠방을 이렇게 그냥 자던데, 이렇게 하고? 너무 맞아. 가까이 자는 게 아니야? 입 벌리고 그냥 자. 아, 뭐, 모바일로 켜놓고 잔 건가? 어, 모바일로. 그게 리얼 잠방이지. 맞아, 나 내일부터 가, 경주 가, 그 코스프레 하러. 아, 코스프레 하러 경주까지 가? 네. 이번에 어. LCK 결승이 경주에서 열려가지고, 보나도 오더라고요. 이거 건졌어. 너 비타민 먹어? 이거 네. 오쏘몰이에요. 오, 진짜요? 진짜요? 열어봐. 도와줄게, 내가. 진짜? 우와. 와, 레전드. 야, 감사합니다. 야, 나 이 가방 주면 안 돼? 안 돼, 내가 픽했어. 어, 대박. 안 돼, 나 픽했어. 졸라 귀엽지. 가방 엄청 귀엽다. 그래, 이게 진짜. 엄청 비타민 챙겨 먹어. 이게 진짜 힘이 난다니까? 맞아. 아, 입 가리고 해야 돼. 비타민 챙겨 먹어야 돼, 이제. 달라, 아침이 아니, 달라. 우먼지가 많아가지고. 아침이 달라. 아, 저 가방이라도 건졌어야 되는데, 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엉덩이는 왜 흔드는 거야, 근데? 팔도 있어. 벨트? 테무 벨트? 새 건데.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없나요? 와하우. 뭐야? 뭐야? 테무 벨트예요? 야, 불멍 좀. 던져지 진짜 다 버려줄 수 있어? 당연하죠. 뭐? 더 주실 불멍 좀. 그러면 뭐? 근데 뭐 담아갈 그런 것 좀 주세요. 저기 뒤에 있잖아, 민양아. 그 네. 하나 줘, 쇼핑백. 네, 너무 큰 거 말고 좀 적당한. 저기 각. 한번 건. 오케이, 찍어 줄게요. 자이글 에어프라이기 챙겼네요. 챙겼어, 금방에. 예. 아, 근데 짱구는 내 거야. 칼같이. 그건 뭐예요? 생리대 아니에요? 아니, 불어나라고. 이거 배그맨 우리 김원효 형님이 하는 건데. 오, 여자들 야방 같은 거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수건이야. 이게 수건이야. 아, 불어나. 불어나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도 되고 다시 말리면 다시 돼. 우와. 주변이 건전지 주세요. 건전지는 됐고. 이거 불어나 안 가져 안 가져. 저 가질래요. 저 가질래요. 저. 뭐야 뭔데? 네. 뭔데? 나는 내 거야. 알았어.
어, 그 물에 적시면 되는 그거 있잖아. 어. 아니, 그러면 하나씩 가져. 이거 야방 나갈 때 한 개만 들고 나갔다가 그래. 수건 쓰고 싶을 때 하면 그냥 돼. 감사합니다. 건전님 이제 됐나요? 대표님? 어. 오케이. 대표님 취하고 싶어요. 취, 취해. 취하고 싶다. 배변 패드 안 돼. 어디 2층 가야 되나? 아, 여기 있잖아. 2층 가도 되고.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대표님? 이거 뭔데? 디퓨저? 하얀 거? 엄마. 아우, 버리게 너무. 술. 아, 술이야. 아, 이거 문배 술인데. 이거 안 먹긴 하는데. 클래식 피치. 병조림. 우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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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요. 저도 하나만. 아, 가져. 난 이거. 유통기 한번 봐. 아, 맞다, 유통. 아, 근데 원래 이런 통조림은. 어, 진짜. 20년도 먹는. 우와. 아, 7월 27일. 그럼 지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2023. 아니야. 유통기 제조일로부터. 제조일로부터 2년이래. 아니, 병조림이 지나면 원래 담금주가 되는 거야. 아, 아니야. 제조일자야 이게. 약간 색깔이 근데 맞지? 이게 제조일자 이거 색깔 약간 회색이 된 거.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한입 먹어보게. 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너. 아 진짜 먹어라 지금. 진짜 여기는. 먹어봐. 지금 먹으라고? 지금 먹어봐야지. 빨리. 아니 공지청정이 같이 효과가 바로 오겠냐고. 아니 맛이 느껴졌어. 공지청정이? 버릴게 버릴게. 근데 제조일로부터 2년이니까 그래. 먹어보라고. 아 이거 지금 바로 오겠냐고 맛이. 맛은 있겠지. 인양이 더 이상해지면 안 된다는데? 아 그럼 그럼 그 근데 봐봐. 어, 그래. 제조일로부터 2년 별도 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7월에 27일에 만든 거야. 아 어. 먹어도 되네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어 2024년 7월에 만든 거야. 야 너 염색했냐? 어. 어디서 염색하고? 나 염색하고 싶어. 머리털 개털됐어 너. 나 염색하고 싶어. 탈색했지? 나 무슨 색 할까? 너? 어. 그거 검은색. 아 이거 꽁초 주르륵 가야겠다. 아니 오빠 보라색 어때? 보라색 나쁘지 않다. 어, 보라색. 진짜 웃길 듯. 무슨 컬러 뭐야? 이거. 기도. 엄마나.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거 추린. 우와. 야, 잠깐만. 새로운 방법 나온다. 진짜 예쁜데, 이거. 야, 아, 잠깐만. 이게, 새로운 노다시 또 나와. 대표님 정리하시면서 뭐가 나온다. 그래. 아, 이게 나 진짜, 진짜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진짜.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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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이거 뭐야 이쁘다. 와 저할래요 저할래요. 이거 저요 이거 저요 이거 저요. 이거는 이거 저요 이거 저요 이거 저요. 이거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아 내 거라고. 한번 볼게 한번 볼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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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맨시티 유니폼.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내 거라고. 아 내 거라고. 그게 생일 선물 받은 거랑. 아 그거를 주기가 좀 그래. 아 이건 좀 아큐알 씨가 준 거래요. 아큐알 언니가 준 거예요? 아 이번에 받으신 거구나. 저번에. 그거는 내 돈 내 산이. 이건 뭔데? 이거 내 거야. 코카콜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다. 진짜 이뻐. 아 이거 내 위에. 이거 진짜 이뻐. 이거 줄까? 네. 너가 잘 어울리겠지. 어 돈마 오빠 잘 어울릴 듯. 우와. 나는 복숭아 통조림 좋다 저거. 어.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지 뭐. 우리 집 가서 좀 먹어야겠다. 잠깐만 들어줘라. 가방에 좀 넣을게. 야!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이거 장갑 세트. 오. 아, 안에. 어, 안에. 와. 아 목장갑. 장갑 세트. 얘 꽁초 줄 때 써야 돼. 그러니까. 아 필요해.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아 돈마 이제 잘생겼다 진짜. 그래? 진짜 돈마나 응? 성형했어? 응. 얼굴이. 와. 얼굴이 많이 아니, 컸다 아니, 진짜. 이번에 나 서전트 받았잖아. 성형 많이 했나 보네. 서전트 알았어. 조용 조용 조용히 해. 조용히. 근데 코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구축이 왔어 지금. 어. 콧구멍 다 보이고. 아 뭐야 얼굴 뭐야 갑자기 아까 잘생겼었는데. 응? 어? 다시 돌아. 오 잘생겼다. 오 뭐야. 야. 야 근데 민영아. 어. 너 약간 진짜 이 봐봐. 아 그. 닥터맘이나 할아버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얼굴을 가려서 안 보여. 거기 들어봐. 아 왜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아니 왜냐면 민양이가 응. 역캠 호소인이라서 응. 얼굴 안 보여주려 그래. 자, 민양이 역캠 호소인이야. 뭐라고? 응. 뭐? 어? 속눈썹 탔다고? 응. 괜찮아 귀여워. 마천에 전화 왔다. 이마초도 여기 왔다 갔어요, 여러분? 그럼요. 어, 다 왔다 갔어. 네. 아이씨. 잠깐만.
망고야! 지금 마지막 떨이 중이야. 오, 좋아요. 우와. 대표님, 저는 주얼리 좋아하는 사람, 이거 수알로 스틱. 우와, 좋아요, 좋아요. 이게 뭐야? 우와! 와, 진짜 나 절대 안 쓰게 생겼다. 와, 대박. 봐봐. 나 진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 하면 어떨까? 아, 봐봐. 난 절대 안 어울리지. 진짜 수알로 스틱인데? 이렇게 웃겨. 사이버, 사이버 전사 같아. 야, 어울려. 아, 돌잔치 같다, 돌잔치. 야, 어울려. 이거. 엄마나. 네. 집 인테리어용 LED 선이거든? 어! 침대 같은데 밑에. 오! 아, 이거 좋은데? 아니요,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 담았어요,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런가? 네. 필요하냐? 오빠, 나 저, 네. 나 천장에 달게. 어? 나 천장에 달게, 커튼. 이거 할 줄 알아? 어, 나 이거 이미 신발 자는 데가 붙였어. 이거 왜 소리가 안 나? 어, 근데 이거 뒤에 꼬다리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이거야? 예. 네. 아, 이거네. 리모컨까지 다 있네. 아. 테이프에. 나 써. 뭐야, 이게? 간다. 거울을 와. 선풍기. 우와. 아, 이거는 열면 선풍기야. 야, 완전 공주템이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쓰는 거 아님? 이런 거. 맞아요. 예, 그거 갖고 있는 게 좋죠. 조명이랑 이런 거 산 같은데. 뭔가? 인정. 어디에다도 그냥 쓰는 거. 이응이응 올라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수명 수납자입니다. 조심해. 야, 이제 이렇게 다 버리는구나. 와. 언 이거 내일 6시에 다 쓰거라고요? 새벽 6시에. 야, 이건 다 뭐야? 버려요? 어? 최강의 달력이다. 야, 최강의 달력이네. 어, 저도요. 이제 9월인데? 이거 애들 사진 다 있어. 2024년 아니야? 그럼 9월이잖아. 올해 올해 거. 올해 초. 아깝다. 아깝긴 하지. 근데 버려야지. 뭐. 아니요, 이거 놔뒀다가 우리 팬미팅 할 때 기념으로 줍시다. 지났어도? 네. 근데 이거, 맞지? 이거, 저 이거 그때 번개장터 올라와가지고 샀잖아요. 어. 지금 보내드렸어. 근데 있잖아, 내 말 들어봐. 우와, 뭐야! 돈이다! 어디서 나왔어? 아, 그건 맞아. 왜? 받으셔서 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가방에서 돈을 꺼내면서 레전드라고. 야, 그거 니가 레전드지, 또라이! 야, 니가 내 가방에서 돈을 꺼내면서. 어, 맞아. 근데 대표님 그거를 팬미팅 때 주는 거는 지금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 아, 그러네. 지금은 멤버가 이걸 어떻게 줘? 네, 지금은 멤버가 많이 바뀌어서 그 주기가 좀 그래요. 아, 비진이. 네.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도들 있는데요? 좋대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뭔가 나름의 수정같이 좀 이걸 버리긴 좀 애매하다. 아깝긴 하다, 한정판이니까. 여기 다 좁다. 와, 짐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공간이 없다. 뭐? 이거 제가 가져가서 시청자분들 그래. 가지고 이거 제가 좀 어? 나눌까요? 그래. 제가 갈게요. 대표님 달력을 잘 얻어갑니다. 최근에 네, 달력. 아, 너무 늦었어. 젠장. 아, 나 진짜 꿈쳐주구나 이제. 네, 짱구 쇼핑백 저기 있어요. 진짜? 이거 말씀하시는 와, 거죠? 와, 진짜 짜증난다. 이거 안 가져갔어. 어? 지안이.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좋다고 땡겨놨고 안 가져갔어, 이거. 이게 뭔데요? 이거, 준지야. 난 너. 집에서. 불멍. 우와! 뒤에 불멍. 왜 안 가져갔대? 그니까. 아, 근데 저는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야, 인테리어가 좀 애매하다. 어,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아, 근데 대표님 집이. 난 시간이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다 있는데? 응. 안 가져도 돼? 그치 않나? 맞아. 짱구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짱구. 아니야, 우선 나 니한테도 그럼 하고 전화할게. 나 죽고 오빠 조심해. 야, 니가 번진 게 뭐야 지금? 나 복숭아 통조림. 불어나. 잘 가. 전화 슬슬 집까지. 야, 돈바라, 일로 와봐. 돈바라. 아니 들었으면서 왜 닫아? 아니야. 아, 안 가져가려고 그냥 가요, 여러분. 어? 대답하고 문 닫고 간다니까요? 이거는 안 버리시나? 안 버리시지. 짱구 절대 안 버려. 아니. 그렇군.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이거, 여러분, 그거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바니 거라고 하시길래. 근데 딱 알고 그냥 튀어버리네. 짜증. 이건 안 버리시나? 안 버리시지. 안 버리시지. 그렇군. 이건 안 버리시나? 안 버리시지. 뭔지 봐. 절대 안 버리시지. 그렇군. 이거는 안 버리시나? 이거는. 응. 그건 죽어도 안 버리시지. 근데 이거 재발급 가능하대. 그래도. 아, 진짜?
실버 버튼 재발 가능하대요. 돈 좀. 그렇군. 와 근데 여러분 이 집이 진짜 짐이 엄청 많았구나라는 약간 세상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이걸 싹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엄청 깨끗해지지. 이건 안 버리시나? 그건 버리실 수도 있고 안 버리실 수도 있고. 집에 하기 6년을 넘게 사셨다고 하니까 짐이 많을 수밖에 여기서? 없긴 하지. 그렇대. 심지어 근데 6년치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해. 아니지. 왜냐면 스튜디오를 쓰셨잖아 원래. 그렇지. 그러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오며가며 했던 집이니까.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옷이 얼마나 많으면 아야야야야야 이건 왜 있는 거야? 옷이 얼마나 많으면요 여기 보시면 행거가 일직선이 아니라 휘었어. 그래 휘었다니까. 어 화장실 불 좀 꺼주래. 2층도 있고. 어. 껐습니다. 계속 켜져 있던데? 그걸 어떻게 켜? 몰라.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대표님 어디 계시지? 아 방금 여기에 쪘어요. 아야 아프다. 아야. 대표님. 아 멍 들었어. 나가서. 아 아파. 이런. 에 아, 잠깐만 들어줘.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할아버지. 저 태극기 양말 뭐야? 국뽕 양말. 무슨 일이시죠? 배고파. 네 문을 열어주라며. 누군데? 설마. 레전더리 게스트가 아직 안 왔잖아. 레전더리 게스트 소개합니다. 야, 아, 또 왔어? 아니 좀 보내라고. 아 꽁초 안 줬냐고. 아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아, 가방을 두고 왔어요. 가방. 아니 가방만 두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예. 잠깐만. 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이거 가져가야지 이 사람아. 잠깐만. 아까 야 잠깐만. 오빠 어디 가? 어 나 빨리 꽁초 주세요. 거덜날 뻔했는데 아무것도 부러진 건 없습니다. 갈게요. 아니 어디 가냐니까 이상. 응? 담배 피러 가신 거 아니야? 아니 아까 불렀는데 왜 어? 대답하고 문을 닫고 가. 언니 나도 가야겠다. 이따 뵙겠습니다. 한 10분 뒤에 기계 형님들. 가지 말라니까. 아, 진짜 빨리 주소 가야 돼 근데. 끝납니다. 신발증. 나도 가야 돼. 여러분, 칼같이 보내주네. 건지고 가겠습니다. 언니, 여러분 저 화이팅이야. 어, 저 열심히 가. 안녕. 안녕. 대표님 인사드리고 가도 되는데? 좌우지, 좌우지지지, 좌우지, 좌우지지지. 내가 없는 사이에 다 가져갔네. 다 가져갔어. 나 뭐 가져가라. 건진 게 복숭아 통조림 하나야. 승진은 뭐 좀 챙겼어? 미안해 나 죽어. 복숭아 통조림 하나 챙겼다니까. 망구 씨도 왜 맨날 죽는데? 저 사람 환생 중독자야. 이거는 이 아까 옷 상의. 그거는 세트가 아니면 난 입지 않는단 말이야. 세트 바리가 아니어서. 승진 담배 챙길래? 하나 줘봐. 그거라도 가져가서 팔게. 아니면 이거 캔들. 야, 캔들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갖고 가? 야 근데 이거 고깃집에 있는 의자 아니야? 밑에 어. 밑에 뭐 넣는 거. 그러니까, 고깃집에 있는 의자잖아. 에휴. 어 아까 대표님. 어. 나도. 야 너 어디 때리냐고 지금. 쟤 이상한데 때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다는 다 때리는 거지. 아니 뭐하냐고 진짜. 아까 대표님 자세인데 이거? 아니야 좀 더 벌려야 돼. 대표님 여기서 이제 계속 이거 스탠바이 미로. 문 제대로 나 간다더. 아 저 짜증이 진짜. 와 진짜 요민양 갈 때까지 또 당신입니까?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문을 잘못 닫았을 뿐이겠지. 죄송합니다.
와, 대표님 다이어트 했네? 냉장고도 다이어트 했어. 와, 냉장고 다 치우셨대. 와! 대박. 와, 소스도 다 저장인가 봐. 어, 저거 다 다이어트 소스. 아니, 근데 나는 대표님 집 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뭔지 알아? 뭐야? 백종원 씨도 이렇게 많은 조미료를 쓰지 않아? 아, 맞아. 거기 조미료 진짜 많아요. 조미료전이야? 행거 세건데 휘면 곤란하니 옷 좀 빼라고 하고 챙겨갔셈. 아... 아니, 여기 진짜 약간 마트야, 마트. 난 이제 볼 때마다 놀라. 진짜 레전드다. 행거 새 거예요, 저거? 저거 새 거야? 새 건데 저렇게 휘어있는 거야? 나는 원래 쓰던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옷들의 무게를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아예 저렇게 휘어버린 건 줄 알았는데? 새로 산 거라고요? 언젠간 저거 한번 빠질 것 같은데? 아니, 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여기 걸려있는 옷들 중에 한 두세 개씩 챙겨야겠다. 이거 봐봐, 밑에도 다 휘었어. 근데 그 전에 애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가져갈 게 없다.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드네. 진짜 많다. 만약에 그럴 생각은 없지만 하나를 훔쳐간다면 대표님이 그걸 찾으실까? 야! 내가 좋아하던 가슴팡에 뭐라고 적혀있던 그 티셔츠 어디 갔냐 이렇게 아실까? 진짜 내가 보기엔 모르죠. 이 중에 뭐 하나 가져가도 절대 모르신다. 근데 이건 뭐야? 보조 배터리 통. 어? 다 새 거야 이거. 와, 진짜 내가 봤을 땐 손이 크다 못해서 흘러 넘치죠. 맞지? 진짜. 근데 이제 이런 스냅백을 쓰나? 안 쓰지. 스냅백 자체가 이제. 그건 진짜 버리라고 하자. 이거는 이거 대표님. 중학생 때. 이거 맞아, 대표님을 맞아. 위해서 버리라고. 그, 와. 너 그거 같대. 그 꼬마 원타임 옛날에. 원슈타임? 꼬마 몰라 이런 것처럼. 아. 지드래곤 한 것처럼? 대박. 어, 순전히 야! 귀여운데? 포켓몬이야. 어. 지우고다. 진짜. 지금보다 개지리는데. 그런 모자들 이제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아니 여기 봐봐, 이거 다 비닐로도 안 뜯은 새 옷이란 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훔쳐 가겠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만약 저 걸려 있는 옷 중에 특히 저 검은색을 봐봐. 진짜 위에 휘었어. 혹시 만약에 계속 말해. 옷 정리를 다시 우리가 해드려야 될까? 아니. 아, 그쵸? 네, 다행이다. 가. 아니에요. 안 가? 안 가죠. 아직 온 지 얼마 됐다고. 이제 저 가주면 안 돼? 가드릴까요, 그러면? 기가 너무 빨리 늦어. 니네 다 고른 거 아니야? 다 골랐죠. 근데 저 복숭아 통조림 하나 골랐다니까요. 없어요. 너무 늦게 와서. 황이 그거 왜? 티셔츠? 이거 다 같은 티셔츠인데. 어, 가져 하나. 그럴까요? 와, 뭐야. 예쁘다, 야, 그거. 빨리 여기야! 야, 여기다 새 거! 빨리. 여기. 야! 여기 쇼핑몰이야. 어, 이건 귀여운데? 새 거야, 아예. 러브콜이야. 나 애국자, 나 양말 나 이거 할래. 러브콜이야. 야, 95는 크지 않아? 아니야. 원래 빡짝 입어. 맞아. 그건 안 돼. 운동. 야, 저 색깔 안 챙겼네. 챙길 거예요. 그거 가자. 뭐야, 국제 티셔츠 아니야? 그건 안 돼. 아, 크래커 가자. 야, 나 이거 한다. 진짜 뭔지 알고 꺼내. 코인스러진데? 야, 짠 건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 된다니까. 아, 어? 가자. 대표님, 이거 다 테무에서 하신 거예요? 나. 몰라. 구짱이. 나 누가 하나 가나. 나 도망가. 나도 짱구티. 지각이도 하나 챙겨. 나 짱구티 없어. 아유, 귀엽다. 근데 그거 챙겨. 하나 챙겼으면 그만 챙겨. 몇 장을 챙기게. 안 돼, 몇 장. 이제 두 장째는. 아, 그러면 다른 걸로 가져갈게. 짱구는 1일 1장이잖아. 네, 나 1일 1장. 나 짱구 하나 챙겨줘. 흰색으로 가.
너 뭐 할래? 너 이거 해 그러면. 아니야 나도 흰색이 좋아. 그래. 러닝하고 주는 짱구는 다른 짱구예요 여러분들. 흰색 할 거야? 뭐가 다르죠? 대표님 근데 저 한번 러닝 했었는데. 저는 없나요? 짱구 줬잖아. 안 줬습니다. 너 안 줬어? 예. 가져가. 런짱 어디 있나요 여러분? 런짱 제 오른쪽 여기. 이거요? 여기 여기. 아 이겁니까? 런짱. 런닝 짱구랑 일반 짱구랑 다른 게 너무 웃겨. 아 순진이 배터리도 하나 가져가. 아싸. 저기야 나 런짱 한 번만 가져갈게. 이게 런짱인가? 아, 근데 너, 나 이게나 아니면 노란색이나. 너 노란색. 근데 이거 약간 민트색인데? 아 민트가 아니고 너무 익었네. 너 노란색이 낫다니까. 형광노랑인데 이거? 짱구는 111짱. 예뻐. 너 원래 약간 그렇게 티셔츠 색깔이 요란 찬란해야 어울려. 어 뭐야? 조명 색깔 보고 있어. 나도 이거 하나 살까? 이거 개비싸. 얼만데? 이거 아마랑 색조명 얼마예요 대표님? 그거 120, 150. 아유 나 안 사지. 너무 비싸. 야 여기가 진짜 노란이네. 아, 야 야. 짱구 왜 이렇게 많아요? 게스트 선물. 어 잠깐만. 대표님 어.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뭔데? 아니야 안 돼. 유벤투스는 안 돼. 아니 언니 여쭤보는 거잖아. 그건 안 돼. 야 그건 안 되지. 아. 야 김순지 몇 장을 해 짱구를. 나 미안해 런 난 런을 했어. 근데 대표님 런닝메이트까지 두 장이야 나는. 어 대표님 저 미래 런닝메이트로 이거 한 개 들고 가면 안 돼요? 뛰고 가져가. 뛰어야지. 네. 와 뭐야 그거? 랜더스? 아, 이거, 이것도 다 유니콘이네. 선물 줘야 돼요. 랜더스 안 돼. 아니, 아니 그냥 저도 넣으려고 했어요. 예. 양풍이 짱구 몇 개 챙겼어? 하나요. 나도 짱구 하나 챙겨야 돼. 저 러닝 한번 했어. 두 개 지각이도 지각이는 저 하나. 어 하나. 나 이거 할래. 난 초코비 짱구. 초코비 짱구 졸기탱. 와 좋은 거 많다. 아니 짱구티 여기 역대급으로 누가 많아요. 이거 뭐야? 몰라. 많이 구했다. 아싸. 일단 짱구티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뭐야 나 이브라고 준 거야? 아니 누가 나한테 준 거 같네? 이브라의 모습. 누가 버린 거 같은데 거기 그거 치우는 건 줄 알고? 뭔가? 내 가방에 누가 넣어놨어. 귀엽네. 나 입는다. 어. 오케이. 많이 건졌어요. 오케이. 아싸리 미용.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제 콧물 난다. 런닝짱 여기. 아 배터리. 배터리 어디 있어? 짱아도 있다. 대표님 배터리. 그거야 그거 앞에 바로 앞에. 이거죠? 그 밑에 거요. 이거요? 네, 그거 그렇게 생긴 거 배터리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들었을 것 같고요. 새봉 새 거 챙기세요. 봉투. 아무것도 안 들었네요. 이거. 응. 그것도 런닝메이트 선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배터리도 런닝메이트 선물이죠. 런닝메이트 빨리 하세요. 색 랜덤이래. 랜덤 박스를 잘 골라. 여기 엄청 많아요 박스가. 빨강. 이거 이거 그렇게 돼 있나 내가 한번 보는 거야. 빨강밖에 없어. 빨강이. 하양이네. 아니야 빨강이잖아. 아니 여기. 빨강이. 이 색깔 아니야? 아! 나 그 분홍색. 또 있나? 실버 아닌 핑크밖에 없나 보다. 난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분홍색이 더 희귀하네. 랜눈. 그런데 대표님 많이 지치셨나 보다. 그니까. 대표님 지치셨나요? 어, 기빨려. 대표님, 저는 실버가 예쁘다는데 언니? 실버가 예쁘다고? 어. 언니 쇼핑백 좋은 거 건졌다. 어, 큰 게 이거밖에 없어. 어, 모기 들어왔어. 잡았어요. 잘했어. 실버야 저거? 아, 실버가 예쁜가 봐. 아, 또 사람 귀 얇은데. 실버가 이뻐. 블랙. 어 블랙도 있어?
어, 블랙은 못 봤는데?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난 나중에 런닝메이트하고 블랙 가져가야지. 내가 보기엔 블랙이 순재야, 최고다. 저기 벨트 넣어놓는데. 밑, 아, 거기, 오른쪽, 바로 오른쪽. 아, 여기. 어, 거기에 좀 넣어줘. 실버로 체인지. 블랙 하재. 어? 블랙 하재. 블랙이 내가 보기엔 진짜 제일 예쁘다니까, 언니. 진짜로. 계속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언니 메이트 하고 내가 블랙 가져가야겠다. 아, 그래, 색, 쿠팡에 있다고라. 와크. 블랙이라니까, 언니. 아니, 색깔들 모자니까. 블랙이야. 하! 너 블랙한다. 아니, 아까 저거 흘렀어. 너가 흘렸구나. 집에서 향 냄새가 진동을 해. 저거, 뭐라 하지, 저거? 디퓨저. 그런데 실버가 예쁘네. 아니야, 블랙. 블랙. 텀블러도 가져가도 된다고요? 아니, 안 쓰고 싶은데. 까줘, 그럼 언니. 아니, 근데 실버가 없는데요, 여러분? 다 흰색 아니면. 그게 실버지. 이거 화이트야. 이거 화이트가 예쁘다는 거. 아니야, 봐봐. 네. 이거. 네, 안 가져가요. 버린다, 지갑을 버린다. 네. 이거 아깝다, 여러분들, 이거. 응. 불멍. 너가 번개 상태 올려요. 아니, 이거 지한이가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실버가 이거야. 오, 그렇네. 화이트가 이거야, 대충. 그러니까 색깔을 보자면. 그리고 이게 검은색은 안 예뻐. 나 그냥. 아, 난 다 보석 박힌 건 줄 알았지. 나 핑크로 가져갈래. 실버가 없어요, 여러분. 아. 이거 지갑 안 갖고 왔네. 루이 카토즈? 내가 들고 가야겠다. 다 반짝이라고요? 아, 진짜! 다 반짝이래. 봐봐, 이거부터가 반짝이잖아, 이 박스부터가. 지안이 큰 거 가져갔어요, 불멍. 큰 거 가져갔다고? 네, 저거 작은 거. 저게 장 아니야? 아니요, 저거 작은 거예요. 아니야, 더 작은 거 가져갔어. 저 흰색 합니다, 진짜. 더 이상 됐어요. 저게 작은 거 아니야? 아니 몇 번 말하면 작은 거 가져. 저게 큰 거라니까. 까봐 언니 빨리 궁금해. 근데 이 날라이트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대표님 이거 입으세요? 오. 어 나 잠옷 안 입어 너 입어 가자. 와 아, 나도 물어볼 걸. 야. 이거 내 거. 저요. 이거 내 거. 저요. 이거 내 거. 저요. 이거 내 거. 자, 이거 한번 까볼게요. 이게 진짜 반짝인지. 그래. 까면 못 바꿔. 까면 못 바꾸는 거야. 야, 이거 노란색은 누가 바꿨냐? 제가요. 왜? 대표님, 이 팬티들 다 입으세요? 아, 아니. 내 팬티는 왜? 이건 안 입으세요? 안 입는 거. 와, 빨간색 팬티 진짜 많네. 와, 빨간색 팬티 이렇게 많네. 와, 청바지 팬티도 있어. 대표님 이거 한 번만 까주시면 아 대표 손톱 얘 칼 있어. 어 여기 칼 있어. 잠시만요. 어 이거 달팽이 칼 레미니 집에도 있는 건데. 정이야 나도 칼 좀 줘. 이게 칼이야. 안 잘려? 어 잘렸어. 땡큐. 없지? 이거 누구 거야? 과연? 이거 네 거야, 지갑아? 어, 내 거. 반짝이야! 봐봐, 언니 블랙이라니까. 아니라니까, 난 블랙이 예쁘다니까. 아, 언제부턴가 서초에 이게 진짜 많더라. 아 블랙이 예쁜데 아유 손을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양팡씨. 아니 손으로 지금 옷 속에다가 지금 거의 이거 그 얼마 전에 우리 울버린 본 것만이야. 이제 몸으로 튀어나오겠어.
아, 진짜. 야. 이제 다들 챙길 거 챙겼으면은 대표님 쉬시게 다 나옵시다. 예. 허. 대표님 이 캐리어는 안 쓰세요? 나 입 주변 닦아서 화장 지워진 거. 하나 이거. 어? 좋아. 물어봐야 될 듯. 대표님 이 입냄새 제거제는 쓰세요? 쓰시지 그거는. 아 이건 쓰시면. 대표님 그거 제거. 이거 필수템이야. 아니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 이런 것도 있어. 야 대표님 다 쓰신다고 그거 입냄새 제거하는 거. 알지. 야 팡아 이거 너 거야? 어 이거 나 거. 이거 나 거. 야 너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나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게. 이렇게. 이것도 있어. 이거 근데 유통에서 받아온 거야. 아. 그리고 잠옷밖에 없어, 잠옷. 아, 배고프다. 대표님 이제 갈게요. 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표님 이거 옷 진짜 이대로 두고 가도 돼요? 어. 아니 대표님 이거 안 입으시는구나. 제발 가라. 대표님 이거 안 입으세요? 뭘 안 입어? 뭔데? 이거요. 뭔데? 이거 안 입으세요? 아니야, 그거 누가 그거 했어? 그거 내 옷인데? 네. 그거 내 새 옷이야. 아, 새 거는? 내 새 옷을 누가 뜯었어? 누가 뜯었다고요? 어떻게 잠도무 새끼들이 내 새 옷을 뜯은? 그거 루이비통 갖고 와봐. 아니, 미친 새끼들이 내 새 옷을 뜯었네? 대표님, 이거 안 입으시는구나. 이 개새끼 죽을래, 너? 이거 안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갖다. 입으시나? 얘 저 심지어 걸려있는 거 같고. 싸가지 없는 새끼 좀. 들켰네. 어, 지가 그 루비통 안쪽에 넣어놔줘. 그 안 보러 놓으면 또 섞일라. 근데 솔직히 대표님 저 이런 생각합니다. 어? 대표님 옷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걸려있는 것 중에 만약에 어, 이거는 하는 옷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 지쳤어 진짜로. 나 이제 전 3분 타임 어택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야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마지막 기회. 나도. 야 그거 정리 제대로 해놔야 돼. 이거 가자 가자. 그 제대로 해놔 정리. 아니 내가 사드리겠네. 야 검은 쪽 먼저 가는데. 어 행거 그 지지대 시켰어요. 이거 그거 안 돼. 그 새 옷이 한 번도 안 입은 거예요. 아 어쩐지 새핀 냄새가 나가지고. 나나나나 이카시야 이거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 와 이게 진짜 너무 기빨린다. 이거 그거 한 번도 안 입은 거야. 야 니 새 것만 고른 거 있지.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른 거야. 누가 봐도 깔끔한 건 새 거라고. 이거 대표님 이거요. 아 그래 입어라. 와 양파 옷들이 다 포엑스라던데? 괜찮아. 오버핏으로 입는 거지. 흘러내릴 것 같은데? 지가가. 네. 뭐야 저거? 지가가. 네. 일로 와봐. 얘 이거 밖에 박스 좀 버려줘. 야, 뭐 주시려는 게 아니라. 얘, 이거 밑에 그 충전기 쪽에 두고. 아. 선생님 어? 옷걸이 어디다 둡니까? 옷걸이 그냥 걸어둬. 빈 옷걸이는 행거에 걸어두니까. 아, 아. 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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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 이거 괜찮다! 아, 너무 커, 이거. 아니, 대표님 눈사 너무 커가지고.
와. 이거. 그거 안 되지. 아디다스는 안 돼. 아디다스는 안 돼. 그 누런 게 아니고 누런 옷이야. 이거. 이거. 뒤로 돌려봐. 가자. 오케이. 이거. 뒤로 돌려. 가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도전할 걸. 너는 바보야. 당연히 몰랐지. 한번.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여기 원래. 그럼 지금이. 마트로 떨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은. 이게 이 인간들 이런 것도 모르고. 나 상대적으로 귀여운 티셔츠 사 왔죠. 최군님 양주 찾으러 가셔야 한다고 아까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아, 안 가요, 안 가요. 양주 찾으러 어떻게 서초까지 가요? 안 가, 안 가. 이해는 안 되겠지? 응. 10시 1분 전 마감하시죠. 네. 어? 장사 끝났어요? 아, 장... 아, 아직 여기... 아, 폐장하지 말지. 아... 과장! 아... 친구들아, 사카 챙겨! 사카 챙겨로. 아,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간 거 같은데. 가자! I am girl. 나 봐. 야, 빨리 가자! 어? 야, 가자! 빨리 가자! 아, 대표님, 저 이거요. 어?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안 보여. 검정색 티? 안 보여. 돌려봐. 피스 마이너스 원이네? 네. 가자. 아! 나 이게 뭔데? 지드래곤 옷이잖아. 지드래곤? 이 바보들아. 어, 바보는 너겠지? 저 비싼 거야. 최군님 연말 결산보다 더 힘들어 보이세요. 아, 진짜? 대표님. 맞아, 얘들아. 결산보다 더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 대표님 이게 근데, 지지개. 이게 근데 은근 기빨리네요, 진짜. 와. 어, 내 기집 진짜 시원하다. 지가가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아. 안 가져갈 거야? 얘는 안 가져갈 것 같은데. 안 가져가면 좋아. 여기 불 태워버릴 거야. 후회하십니까? 키키읍. 아니에요. 어차피 내일 아줌마. 곰팡이 핀 것 같아. 곰팡이 폈다고? 어, 그러네. 초에 곰팡이가 폈네. 곰팡이가 폈지. 곰팡이가 폈거든요? 근데 어, 뭔 상관이겠어. 곰팡이 불로 태워버리면 되지. 저희 그만 가볼게요. 어, 야 조연아, 아이 소주 꺼내만 놓고도 안 가져갔어. 냉장고에 넣어. 승지 한부딸이 챙겼네. 키키키키키키키키 PFP. 쓰레기. 아 가야. 와, 이거 생각보다. 움직이, 움직이, 차차차. 움직이, 움직이, 차차차. 저는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차차차. 승지, 거기가 냉장고야? 내가 늦게 오라 했어? 아니요. 네가 늦게 왔잖아. 네, 그래서 저는 힘이 나와 돈다고요, 대표님. 누가 뭐래요? 으이그. 이건 뭐예요? 다운펌 그거? 어? 저기 왜 저래? 뭐야? 또 왜 저래? 발광품이야. 승지 귀여왕.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거 리모컨이 그거 되더라고. 한 번씩 눌리나? 아니, 이 스탠바이 미 리모컨을 쓰고 있는데 이거랑 저거랑 연동이 되나 봐. 아, 응. 눈 아프시겠다, 여러분. 다 돌려드릴게요. 언니, 차가 안 가. 아 무거워. 아 왜 무거운가 했더니 아 소주를 아까 훔쳤구나. 아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네. 아까 그 복숭아 챙겼어? 어. 어 소주가 여가 무거운 게 아니구나. 와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각에도 차 있지? 아니요. 차 없어? 네 집 앞에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앞. 엄마가 와가지고 와. 어. 야 그러면 얘랑 같이 가도 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가면? 네?
누님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간다. 감사합니다. 아, 담배 못 피워 이거. 충지 김방에서 봅시다. 잘 갈게요. 네, 누님 저 갈게요. 고마워.